시작되 됐습니다. 2015년 피파 월드컵, 17세 월드컵 진출권이 걸려있는 아주 중요한 경기인데요. 어떤 경기 예상하십니까? 네, 뭐 저희는 뭐 그냥 저희 플레이에 맞게 저희가 준비한 걸 하면 뭐 일본 정도는 뭐 가볍게 이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은배가 빛납니다. 키커는 이승우. 노려봅니다. 강심장 이승우. 이승우 골! 4경기 연속 골, 이번 대회 5호 골입니다. 과정에서 뭔가 발에 착착 감긴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승우 돌파. 이승우가 밀고 나갑니다. 과감한 돌파. 이승우 더 끌고 나갑니다. 이승우 슛! 네. 가운데에서 이승우 선수로부터 출발이 됩니다. 이승우 다시 오른쪽으로 장견이. 이승우 슛팅 들어갑니다. 골입니다. 뭐 지금 보면 완벽하게 노리고 이승우를 흔들어갑니다. 확실히 손을 댔고 네 밀렸죠. 그렇죠. 네, 바르셀로나 선수들의 페널티 성공률이 그 형님 팀이 좀 높지가 않은데 네. 이승우의 페널티킥 그대로 슛. 네, 지금은 아주 골키퍼 움직임을 완벽하게 읽고서 침착하게 성공을 시켰네요. 2-1 다시 앞서갑니다. 자 이승우 네, 선수가 일단 정정용 감독에게 가서 안기네요. 네, 골키퍼가 네. 쓰러지는 방향을 끝까지 읽고서 아주 가볍게 차 넣었습니다. 선수도 등장하죠.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이승우가 질질 시작합니다. 왼쪽에 비어 있는데요. 이승우가 중앙에 돌파합니다. 이승우. 이승우 세트로 골로 가겠습니다. 이대 대한민국. 이거 믿기지 않는데요. 굉장합니다. 정말 뭐 이거 이 마라도나 메시가 뭐 봐도 정말 부러워할 수 있는. 아 이 정말 이거 물건이에요. 아 정말 믿을 수 없는 질주. 그렇습니다. 그리고 득점까지. 무섭습니다. 저 하프라인에서 더 치고 나왔는데 한 60m 정도 치고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 브라질 월드컵에서 로건 선수를 보는 듯한 그런 모습이네요. 정말 뭐 설마 했는데 그대로 골문까지 골키퍼까지 뭐 완전히 무너뜨리고 뭐 정말 뭐 자, 이 축구가 이제 바르셀로나에서 배우고 있는 이승우의 선인 축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정말 당돌한 세리머니까지 골키퍼 위로 정확하게 골키퍼는 전혀 뭐 손을 쓸 수가 없었고요. 네, 골키퍼 농락골이고 예. 정말 창조적인 아주 신태용 감독이 좋아할 만한 아름다운 골이었어요. 문전 앞에서의 여유도 아주 돋보였었던 네. 이승우 선수였습니다.